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하남시의회가 양성평등 주간 25주년을 맞아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박미숙 의장은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아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4일 양성평등 주간 25주년을 맞아 양성평등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간소하게 진행됐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이바지해온 유공자 10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하남시 지회도 이날 시상식 후 여성 권익 증진과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박미숙 의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박미숙 의장은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박미숙 의장은 하남시 의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남녀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